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한테는 참 힘든 계절입니다. 일본은 전 국민의 3분의 1이 걸려서 우리보다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모임 이름이 재채기 의원연맹입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삼나무 숲에서 꽃가루가 마치 연기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봄철의 불청객, 일본 국민이 가장 불편해하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입니다. 디즈니랜드 봄에도 저도 있던데요. 매일 가입돼 못 납니다. 소리적으로 전화가 삼나무 꽃가루는 2월부터 날리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유독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해 개인 소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개인 소비가 지난해에 비해 4조 원 가까이 줄었는데 꽃가루 알레르기로 사람들이 외출을 좀처럼 하지 않고 의료비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상황이 심각하자 여야 의원들이 나서 이른바 재채기 의원연맹이라는 초당적 모임을 만들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지난주 첫 꽃가루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6월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꽃가루가 안 날리는 삼나무 종류로 대체하거나 몸 안에 알레르기 성분을 주입하는 치료법 보급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멀쩡한 나무를 무조건 벌목할 수도 없고 치료법 보급에 투입되는 시간과 예산이 적지 않아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한 일본의 고민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